가위 눌림이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가위 눌림이 눌리면 아, 조금 이따가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지나면 곧 풀려서 다시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가위 눌림에 아주 안 좋은 추억이라고나 할까. 잊고 싶은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2007년 3월 초쯤에 있었던 제 대학 시절 가위 눌림 이야기입니다. 충남 당진에 신성대학이라는 산속에 자리 잡은 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학에 제철 산학과 1기 학생으로 입학하였고 집이 대학과 멀어 기숙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의 방 구조와 기숙사 배경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방 구조라고 별거 없지만 기숙사 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2층 침대 2개, 장롱 2개, 2개씩 붙은 책상이 2개, 정말 간단한 모습이었죠. 전등을 끄면 넓은 방이 무척이나 깜깜할 정도였고 음습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는 야산이 듬성듬성 보였습니다. 이런 기숙사 방을 학과장님의 어마어마한 파워를 이용해서 1층은 저희 과가 90%를 점령해서 같은 과 친구들과 같은 방을 쓰고 1층에 있는 친구들은 총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친한 친구는 떨어져서 방을 쓰게 되었죠. 뭐 친구들 모두 낯가림이 없고 성격들이 시원시원해요. 그 중에 소극적인 친구들조차 첫날부터 금세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제가 사용하는 방에는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한 명과 거제도에서 올라온 친구 두 명이 같이 방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을 A친구, B친구, C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전 고등학교 친구와 같이 2층 침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첫날부터 티격태격하며 서로 2층을 쓰겠다고 하며 괴롭히다가 결국 제가 압도적으로 당해서 제가 아래층에 친구가 위층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이틀째부터였습니다. 첫날은 친구들과 자기들이 살던 곳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점심밥을 먹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침대에 누웠는데 위층 침대 밑쪽, 그러니까 아래층이 제가 누웠을 때 보이는 위층 침대 바닥에 누군가가 라이터로 그슬려 놓은 자국, 볼펜이 잘 안 나왔는지 끄적인 낙서, 핏자국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낙서가 있었는데 누웠을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잠 금지, 가위 눌림. 전 꺼림칙한 기분에 검은 볼펜으로 끄적거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들과 첫날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 2시간쯤 잤을 때였을 겁니다. 잘 자다가 갑자기 정신만이 깨더군요. 그리고 몸은 움직이질 않고 가위에 눌린 것이었죠. 중고등학교 때도 가위에 한두 번 정도 눌려봤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손가락보다 천천히 돌리며 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배와 가슴 쪽 위로 어떤 사람이 서방님 이러며 얼굴을 파묻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순간 엄청나게 흠칫했죠. 그것은 제 배, 가슴 쪽으로 얼굴을 묻었는데 말은 제 귀 근처에 대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살결이, 정말 지금도 그 살결의 느낌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 다른 사람과 살이 닿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죠. 그런 느낌의 10배 정도랄까? 아무튼 엄청나게 끈적이는 건 아닌데 질척질척한 느낌에 닿으면 기분이 더러워질 정도의 감촉.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살이 닿는 느낌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기분 또한 나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제 배쪽 위쪽으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눈은 뜨기 싫고 이것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결국엔 거의 UFC에서나 볼 수 있는 마운트 자세로 올라오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가슴 쪽에 머리를 푹 박아놓은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였는지 살짝 실눈을 떠서 가슴 쪽을 바라봤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머리를 하나로 뭉쳐서 비녀를 꽂은 머리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진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서방님 이렇게 말하며 제 몸을 더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정말 큰 소리를 내서 친구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 불렀습니다.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역시 가위의 특성상 제 귀에만 소리가 맴돕니다. 결국 전 힘들어서 포기했죠. 위에서 말한 감촉으로 제 몸을 더듬는 그것,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2분 정도 능욕을 당하던 중에 제 왼팔 쪽 전부 가위에서 풀리더군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 왼 주먹으로 그것의 머리를 마구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때리고 때리고 계속 때렸습니다. 한 20대쯤 휘둘렀을까. 점점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슬슬 가위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다 풀리고 상체를 벌떡 일으켜 방에 있는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야 임마들아, 일로 와봐라. 아이씨, 잘 자고 있는데 왜? 어디 아프나? 왜 그러노? 내 가위 눌렸다. 미칠 것 같아. 내가 부른 거 못 들었나? 전 제가 대충 당했던 가위 눌림을 설명해줬죠. 씨라는 친구는 장난스럽게 에이 새끼 무섭나? 내가 같이 자줄까? 그렇게 비아냥스럽게 말을 하는데 화도 났지만 우선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러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잠이 들었나? 누군가 멀리서 화살을 쏘듯이 그 화살이 날아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슝슝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또다시 온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시 가위에 눌리는 것입니다. 제가 똑바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이번엔 침대에 찰싹 달라붙은 듯이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연속 두 번의 가위라니 정말 싫었습니다. 처음에 눌린 가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바로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왼팔만 가위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위를 풀기 위해 오른손 발가락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른다리 오른팔까지 가위가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침대 밑에서 투명한 손 비슷한 것들이 올라와서 제 팔과 다리를 다시 침대로 끌어들이듯이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투명한 손이 한두 개였으면 저도 조금은 두렵지 않을 것이지만 팔, 다리, 마디마디마다 손이 네 개 또는 여섯 개씩 올라와서 잡아당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왼손으로 그 손을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떼어낸 손들은 힘없이 침대 밑으로 들어가고 한 몇 분의 사투 끝에 다시 가위에서 풀렸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이불을 꼭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아침 방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주었고 친구들은 밤새 아무런 탈 없이 잘 잤다고 하더군요. 전 그렇게도 혼자 사투를 벌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친구 방에 대략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과자를 사놓고 친구의 컴퓨터로 영화를 보다가 A라는 친구가 제가 어제 가위를 눌렸다고 하며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모두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전날 밤에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렇게 가위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친구 15명은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저와 무척 친하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그 전날 밤에 저와 비슷한 시간쯤 가위에 눌렸다고 합니다. 전 어렵사리라도 가위에서 풀렸지만 그 친구는 밤새도록 어떤 여자에게 시달리며 가위에 눌리며 잤다고 합니다. 방에 있던 친구들은 제 이야기의 소름과 함께 친구 이야기를 듣고 더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조금 웃긴 이야기지만 그날 밤 15명 전부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나중에 가위 눌리면 서로 풀어주자고 하며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전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문제는 제 절친이었죠. 가위 사건 이후로 그 친구는 먹는 것마다 소화불량에 2층 침대에서 자다가도 떨어지고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꺾여서 한 달 동안 고생하질 않나. 이 친구 원래 먹는 것도 엄청 잘 먹고 저와 같이 태권도도 배우며 4번 대련할 때마다 저를 다리 하나로 가지고 놀 정도로 운동신경도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다치고 건강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참 안쓰럽더군요. 금요일 강의가 끝나고 즐거운 주말이 되어 친구들은 집에 볼 일이 있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요양검 수원에 있는 이모댁으로 놀러갔죠. 수원 이모댁에 도착해서 이모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난 후 이모께서 갑자기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야야, 네 무슨 일 있나? 안색이 좀 그렇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보다 살도 빠지고. 아, 최근에 가위에 눌렸는데. 그렇게 이모님께 가위 눌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모님은 예전에 무속인을 하시다가 뭐 실력이 낮아져서 그만두셨다던데 이모님은 제 가위 눌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우선 귀신의 얼굴은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실론을 떴을 때 뒤통수만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 몸 위로 올라온 그것은 처녀 귀신 비슷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젊은 남자가 보이니 그 중에 기세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에게 들러붙으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그 가위 눌림을 풀었으니 다시는 달라붙으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다. 이모가 네 입학식 때 같이 기숙사에 짐 옮겨주러 이모부랑 같이 갔었다 아이가. 어, 그렇지. 왜? 그때 이모부랑 기숙사 주변 둘러보고 네 자는데 침실 봤었는데 좀 영 아닌 것 같던데. 왜? 뭐 문제 있었나? 어, 기숙사 뒤편 야산에 무덤이 몇 개 있던 것 같고 야산 깎아놓은 게 꼭 무덤 모양처럼 보이고 그러고 네 자는데 침대 쪽에 아무리 대학생 남자라고 해도 그렇게 머리 길게 기르지는 않을 건데 머리카락 긴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네 엄마 성격 알잖니? 깔끔한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머리카락 싹 치우고 네 엄마가 기도드리고 나왔거든. 아무래도 네 잠자리가 안 좋은 것 같네. 기숙사 방 옮겨라, 야. 이모의 이야기를 대충 들으니 섬뜩하더라고요. 또 긴 머리카락이라. 1층은 원래 남자 기숙사생만 쓰거든요. 3층부터 여자 학생들이 쓰고요. 그런데 기숙사 방을 옮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이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모님께서는 제가 평소에 지갑에 부적을 갖고 다니시는 걸 아셨습니다. 그 부적을 베개 밑에 놓고 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탈이 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친구 얘기도 드렸더니 그 친구는 이모가 액땜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라고 해봐라. 그럼 괜찮아질 기다. 이러시며 방도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저는 이틀 요양을 즐기고 다시 기숙사에 돌아와 잠들기 전 베개 밑에 지갑을 꼭 놓고 자는 버릇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액땜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다친다거나 소화불량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신기하게 없어지더군요. 가끔 바보같이 넘어지는 것 빼고는요. 뒷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제가 사용하게 될 방을 싹 청소하시고 친구들의 침대, 책상, 장롱까지 싸그리 청소를 하고 가셨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친구들과 한번 방 청소를 하게 됐는데 침대 시트를 들어올려 바닥을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밑에는 어머니가 청소하셨음에도 무척 많은 긴 머리카락들이 흩어져 있더군요. 그것도 유독 제 침대 시트 밑에만 말이죠.